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지금 거의 몇주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원래 저는 항상 집에만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밖에 머리 자르러 못 나간 지가 좀 많이 오래됐거든요. 한두달 됐나?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머리는 좀 깎아야 될것 같긴 해. 오늘 그래서 제 근황 알려드리러 온건 아니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삼성에서 새로 나온 3200MHz 시금치 램입니다. 근데 눈쟁이님, 삼성 거 말고 그 마이크론 거 3200MHz 예전에 나왔는데 왜 그건 리뷰 안 하고 지금 삼성 걸 하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삼성 램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때 마이크론 3200MHz 그 램이 수급이 좋지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론 지금도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안 했어요. 근데 삼성에서는 데스크톱용은 2666MHz 이 시금치 램만 계속 팔다가 국내에 드디어 3200MHz짜리 램이 팔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정식적으로 모든 그 컴퓨터 업체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램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소매 몰 한정으로만 지금 어떻게 구해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두 개의 기본 성능 차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두 개의 오버클럭 수율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램 오버를 하러 갈 건데, 266MHz 요 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램 오버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그 정보를 컴퓨터에 장착한 상태로 윈도우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파이푼 버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서버가 터졌네요. 원래는 여기서 다운받는 건데, 아무튼 원래는 열려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하시면 되고, 뭐안 된다면 다른 소프트웨어 다운받을 수 있는 데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운이 받아집니다. 네, 여기서 이거를 그냥 실행을 하지 마시고 우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뜨는데, 여기서 리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차피 뭐둘다 똑같은 램을 장착을 하셨을 테니까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떠요. 네, 매니팩처가 삼성으로 돼 있고요. 파트 넘버가 아까 전에 다이 알려줬던 요 CB2 돼 있는 거, C다이라고 했죠?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C다이 18나노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저뭐램 공정은 크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유심히는 안 봤었는데, 아무튼 여긴 18나노네요. 그리고 클럭이 266의 나누기로 해서 클럭 프리퀀시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은 뭐 반토막 나니 수치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수치 그대로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타이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V가 19, 19, 19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뒤에 세부램 타이밍은 여기를 봐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클럭별 세부램 타이밍도 막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위치도 적혀 있네요. China. 쉐쥬하우? 뭐 그런 도시인가 봐요. 수저.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내 램의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빡세게 램 오버하는 분이 아닌 이상 이 프로그램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램 오버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이오스 설정은 전부 다 초기화를 시키고 CPU 클럭만 47배수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압이랑 이런 건안 건드렸고, 램 전압만 1.35V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게 튜닝램 같은 경우는 램쿨러를 쓴다는 가정하에 한 1.45V 수준까지도 해도 되는데, 그냥 시금치 램은 1.35V 기준으로만 램 오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드가 아니고 좀 오버클럭에 특화가 돼 있는 에즈락의 팬텀 ITX라는 지금 보드이기 때문에 램 오버가 일반적인 보드들보다 더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조금 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테스트 다 끝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들만 테스트를 했는데 중간에 100단위 클럭들도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0MHz 단위로만 클럭을 조절을 했고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과하게 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는 TM5 3회 기준으로 했습니다. 10회로 하면 한 번 다 끝내는데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율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TM5 3회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3200MHz에서는 그냥 국민 램타 16, 18, 36까지만 딱 통과를 했고요. 3600MHz에서는 딱 20만 증가를 시켜서 18, 20, 40에서 딱 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돼가지고 타이밍을 1씩 더 풀어서 통과를 했어요. 지금 간단하게는 이렇게 결과값을 적어놨는데 ADR 64 벤치마크한 값을 보시면 그냥 3600MHz가 레이턴시도 더 낮고요. 클럭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리드 라이트 카피 값은 높은 게 맞는데 레이턴시조차 3200에 비해서 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에서 이램을 달고는 이 오버 수치를 넣고 사용을 하면 거의 최고 성능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세부 램 타이밍 더 적과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1차 램 타이밍 기준으로만 하면 이 정도가 최선이라는 거. 2666 램은 솔직히 생각했던 딱 그 정도예요. 하지만 차세대로 넘어갈 3200 램은 어떨지 한번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타이푼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 보여줬던 대로 A다이고요. 2666 램은 18나노 공정으로 적혀 있었죠. 근데 여기는 17나노 공정으로 적혀 있네요. 그거 말고 저희가 볼 거는 스피드 그레이드 3200 들어가 있고요. 타이밍은 앞에 보여줬던 22, 22, 22에 뒤에 52, 74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부 램 타이밍이 이렇게 클럭별로 쫙쫙쫙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자료고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수율이니까 바로 한번 오버클럭 해볼게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 아까 위쪽이 2666 램으로 테스트를 한 거고 지금 아래쪽이 3200MHz 램으로 테스트를 한 건데 아까 2666에서 3200MHz로 테스트까지 통과했던 값이 이 램에서는 부팅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를 한 단계 더 풀고는 부팅은 되는데 테스트가 실패했고요. 그래서 더 푸니까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는데 이 성능 수치가 이제 타이밍을 더 풀었다 보니까 좀 낮게 나왔는데 지금 좀 그거에 비해서도 더 낮게 나왔어요. 근데 뭐 3200MHz 오버가 끝은 아니니까 이제 더 클럭을 올려서도 테스트를 동일하게 했는데 3800에서는 2666하고 동일하게 부팅조차 안 됐고요. 3600에서는 이제 2666에서 통과를 했던 값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성능이 너무 낮습니다. 근데 이 성능이 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램이 다르니까 세부 램 타이밍도 다르게 잡히겠구나 싶어서 세부 램 타이밍 값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왼쪽 값이 2600MHz 램, 오른쪽 값이 3200MHz 램인데 클럭하고 1차 램 타이밍 값을 동일하게 집어넣어도 2차 램 타이밍부터 값이 완전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3200램 같은 경우는 TRF 표시도 엄청 풀려있고 다른 램 타이밍 자체도 2666에 비해서는 많이 풀려있어요. 근데 2차 램 타이밍 제외하고 다른 더 세부적으로 간 램 타이밍 부분들은 다 비슷해가지고 2차 램 타이밍까지만 이 수치랑 똑같이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도 통과를 했는데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세부 램 타이밍을 안 잡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성능이 증가를 했긴 한데 그래도 기존의 2666MHz 램에 비해서 레이턴시는 동일한 수준까지 따라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메모리 속도 수치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2차 램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다른 램 타이밍이 더 풀렸을까 싶어서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딱히 뭐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수치가 비슷하다면 그 성능이 비슷하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날까요? 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인텔 시스템이 지금은 2666MHz가 기본 지원 램 클럭이잖아요. 이거를 오버클럭을 안 하고 그냥 적용을 시켰을 때 3200이 들어가는지 램 오버클럭이 안 되는 칩셋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2666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제가 장착하고 있는 거는 G390 그러니까 램 오버클럭이 되는 보드잖아요.
이런 보드에서도 똑같이 기본 권장 클럭인 2666으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램을 따라가서 3200으로 적용이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젠은 테스트를 안 해봐도 기본 지열 램 클럭 자체가 3200이고 모든 보드들이 램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꼽아도 3200으로 적용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여튼 가려놓고 3200으로 적용이 되네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PU의 기본 지원 메모리의 최대 클럭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드에서 한도치가 뚫려 있다면 그냥 그 메모리 클럭이 바로 적용이 되네요. 물론 인텔 시스템 살 때 G390 칩셋을 가진 보드 사시는 분들은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식이긴 합니다. 왜냐면 다음 세대 인텔 CPU 지원 메모리 클럭 자체가 3200이 아니고 2933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프로세서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보드에서 이렇게 램오버가 뚫려 있는 보드들을 사용을 하면 그냥 순정 상태로도 3200램을 라이젠하고 동일하게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메모리의 성능은 이렇다 쳐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가격! 지금 제가 구매한 2666MHz 8GB 램은 지금 메모리 자체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더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최저가가 35,700원이에요 3200MHz 램은 제가 구매했을 때 5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15,000원 차이가 나요. 8기가에 15,000원 차이가 나는 거지 8기가 두 개를 구매를 하면 3만원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오버 시스템에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주는 공인비가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666MHz 램 8기가짜리 두 개를 사고 거기에 10,000원을 추가를 하시면 램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MHz 램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램 오버클럭을 할 줄 몰라서 순정 상태로 그것만 꼽으면 성능이 올라간다길래 사시는 분들 혹은 가성비를 땡기기 위해서 메모리 오버클럭 공인비 같은 걸 따로 안 드리고 구매하시는 분들 정도 있을 텐데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모리만 바꿔서 쓰실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선택일 수 있지만 PC를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2666MHz 램을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공인비를 추가로 들여서 램 오버클럭을 땡기는 쪽이 3200MHz 램 순정을 쓰는 것보다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수율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램 두 개가 전체적인 램 수율을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치면 2666MHz 램 쪽이 3200MHz 램 쪽보다 지금은 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 3200MHz 램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전에 DDR4 램들이 2133, 2400, 2666 이렇게 기본 램 클럭 자체가 발전을 해왔듯이 결국에는 3200MHz 램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초창기 제품이 대충 이렇게 나왔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3200MHz 램도 공정 성숙이 조금 되고 그 차세대 프로세서들의 기본 지원 메모리 클럭도 올라가게 되면 이 2666MHz 램도 사장이 되고 3200MHz로 넘어갈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단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낸징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